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골든게임 리버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그냥 설명하면서 같이 게임을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흰 돌 대각선으로 놓고, 네. 검은 돌 대각선으로. 아,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아, 자, 네. 제가 흰 돌인데 먼저 시작해볼게요. 이렇게 놓으면요. 네. 가운데 사이에 낀 돌을 뒤집는 거예요. 다 자기 색깔로? 자, 하세요. 네. 사이에 이렇게 끼면요? 네. 그럼 저도 이렇게. 그러면? 그럼 이거 뒤집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전 이렇게. 아, 잠깐! 뒤집고, 뒤집고. 자, 여기다 놨죠, 제가. 네. 그럼 이렇게도 뒤집을 수 있고, 이렇게도 뒤집을 수 있고. 아, 진짜? 그래서 직선, 대각선으로 다 뒤집을 수 있습니다. 왠지 속은 느낌인데요? 그럼, 아, 저 이렇게 하면 이거 두 개 다 돼요? 그렇죠. 아, 빠밤. 자, 그런데. 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 바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자동적으로 사이에 끼는 경우는 뒤집지 않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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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놓은 것으로 인해서만. 네. 뒤집을 수 있어요. 네. 여기 놨으면. 대각선. 요거 대각선으로만 뒤집을 네. 수 있는데. 네. 내가, 어, 여기다 놓고 싶어. 해서 여기다 놓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라도 뒤집을 수 있는 데를 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라도 뒤집을 수 있는 자리가 없다면 네. 상대방이 계속하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그래서 제가 여기 뒤집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놓을게요. 네. 그럼 저는 그쵸. 이렇게 하면 되나요? 괜찮네요. 정말 괜찮은 직선 대각선. 괜찮은 거 맞죠 지금? 네. 네, 그쵸. 아, 저도 이거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는데요. 저 처음 해보는데. 어디다 놔야 되죠? 이런데, 이렇게 끝에. 자, 이렇게 놓겠습니다. 네. 아, 이럴 수가 있군요, 이게. 이게 약간 그 맨 가장자리에 네. 놓여지는 게 유리하더라고요. 끝에서 끝을 놓으면 다 가운데 걸 아, 먹을 수가 있어서. 그러네요. 다 뒤집을 수가 있겠네요. 네. 아.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만 잘 안 되죠. 네. 이렇게. 아, 저는 네 이렇게 하면 요거 두 개. 맞아요. 맞죠. 저는 이렇게 하면 이 줄을 다 뒤집을 수 있어요. 대각선으로 쭉. 이런 행동을 해도 돼요? 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게 말판에 뒤집기가 가능해요. 싹 다 돌아가면. 그러네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지금? 네. 네. 자, 되게 잘하시는데요. 끝을 하는 게 좋. 중요하네요. 아, 이런 방법. 그럼 전 여기. 그러면 이게 좀 뒤집는 게 일이긴 한데. 리버스, 그래서 리버스? 그런가 봐요, 뒤집다. 네. 그런가 봐요. 네. 어우. 제가 자, 검은색이에요? 네. 정말 제가 검은색이죠? 이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네. 여행 갈 때 차 안에서 많이 하거든요. 괜찮겠다. 네. 그러니까요. 요것도요. 아우, 알려줘서 감사해요. 그럼요. 친절하시네요. 막상 막하죠. 되게 잘하신다, 처음인데. 정말 똑똑한 줄도 알고 있었지만. 되게 웃으시네요. 그래 놓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드시고. 먹을 때가 거기밖에 없었어요. 네, 진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법이 안 돼요, 진짜 별로. 자, 가장자리는 기회가 있을 때 뒤집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자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네. 그러네요. 그냥 일단 하면 되죠. 그냥 생각 없이 막 하면 되죠. 그래서 뭐 빨리빨리 하면. 네. 생각 없이 빨리 해도. 뭐 세 개 정도 가지고. 저는 하나 두 개가 한계인데 지금. 자, 진짜 핑크님 천재 아니에요 혹시? 아니에요. 천재인 것 같은데요? 우리 가족은 제가 이기죠. 가족은 이긴다고요? 네. 제가 가족이니까 저는 이기시는 네. 건가요? 그럼요. 네. 우와. 이럴 수가 있구나. 자, 일단 가장자리를 놓으면 유리하더라고요. 네. 오. 이것도 안 좋은 수인데. 그러니까 우와. 지금 해놓고서. 지금 자. 보라님이 굉장히 비웃고 계시네요. 제가요? 네. 너가 이러니까. 보라님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일을 망치지 않았을 수도. 그러니까요. 아, 진짜. 가장자리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여러분 얘기하시는데. 네. 귀뚱으로도 네. 안 들으시네요. 가장자리만 골라서 안 들으시네요. 이러다가, 저기 뭐야.
이게 몇 칸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팔, 팔이 64칸. 한 색으로 다? 네. 한 색으로 채울 수가 있나요? 기록을 한번. 제가 그 기록에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네. 가정자리를 넣으시라고요. 아니, 왜 그거 진짜. 가 없으시대요. 뭔가 있는데 안 넣죠, 그죠? 저 왜 잘 안 보이죠? 아까 잘하시네요는 그럼 칭찬이 아니었군요. 아니야, 이 정도면 잘하는 거죠. 잘했는데. 아, 그래요? 상대적으로 제가 되게 잘해 보이네요. 자꾸 먹이를 주고 있어요. 제가 또? 네. 또 가장자리에 넣을 수 있게. 아, 진짜? 여기서 보니까. 편하게 보이죠? 선수교체 이런 거 안 되나요? 선수교체? 지금 이런... 교체해봤자 무슨 영화를. 아니, 이런 데서 역전하면 진짜 그야말로. 역전은 불가능해요. 지금 가장자리 하나도 없잖아. 단 한 개도. 아니, 가운데, 일단은 처음에는 가운데 있고, 사이드로 가야지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더라고요. 얘는 왜 뒤집었어요, 근데? 이렇게 돼갔어요. 아. 자, 어떻게, 제가 분명히 여기 두면 또 60, 여기 두시겠지. 65대1로. 아니, 63대1로. 어, 그렇죠. 그래서 뒤집을 필요 없으십니다. 그러니까요. 보라님은 바로. 우리 교체 저... 이런 거 안 돼요? 잠깐만. 한 수, 두 수 앞을 내다보질 않으시고 두시니까. 이런 것만. 근데 저번에 체스는 정말 천재였다니까요. 뭘 천재예요? 체스 보시면 참. 정말 체스 천재였어요. 한숨이 나왔네요, 한숨이. 근데 이런 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지금 일방적으로 되는 게. 원래 이런 네, 일방적인 게임이에요, 이게? 아, 너무 박빙의 승부를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지 않을까요? 너무 일방적이라고. 그렇네요. 네. 아니, 저렇게 두면 안 되는구나. 제가 조금 양보하면서. 그러니까, 놓겠습니다. 아니, 지금 처음 하는 사람은 상대로 이렇게. 많이 양보했는데. 양보한 게 이 정도인가요, 네네. 지금? 알았습니다. 저 양. 또 한숨을 쉬시네. 아, 양보로 굳이 해주셨는데. 아, 그래요? 아니, 이것도 양보한 거예요. 여기랑 지금 여기랑 다 양보한 거거든요. 거봐요, 그렇대잖아요. 더 좋은 자리가 있잖아요. 모서리가 모서리가 아 그래요? 여기다 하셨으면 양쪽으로 이렇게 되는데 진짜 제가 네. 다들이죠 뭐 네. 보라님 우리 터치 이런 거 안 되나요? 아 여기로 보니까 더 잘 자 이렇게 하고 여기 놨으니까 요것도 진짜 무시무시하네요. 이제 모서리 공략도 끝났네요. 그럼 이제 와 지금이 의미가 없죠. 아니야 모르죠. 몰라요? 여기도요. 네 이제 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의미가 있게 해드릴게요. 아 그렇게? 응. 아 일부러 제가 지게.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모서리 여기 사이드 이용하시면 돼요 이제. 아니요. 진짜. 아니요. 사인을 주세요 이렇게. 더 위로. 아니 거기 말고. 아니? 아니 잠깐만. 여기. 여기를 넣으면 여기 좋다. 이게 다 이렇게 다 되나요? 네? 여기 여기가 돼요? 거기는 안 되죠. 아니, 안 네, 지금 청취자분들 깝깝하시죠. 시청 보는 분. 제가 시청자. 자, 아, 시청자. 이렇게 사이드가 있으면 제가 아, 네. 먹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이 줄은. 아, 깝깝깝깝. 그렇군요. 이런 거를 이렇게. 아, 실컷 안 뒤집어요, 얘는? 여기다 놨어요. 그거는 얘를 놨기 때문에 얘로 인해서 아, 먹을 수 있는 걸로만 뒤집는 거예요. 이렇게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건 절대 뒤집으면 안 됩니다. 여기 안 돼요? 부들부들. 어, 이왕이면은 네네. 이런 데다 놓으면 한 네 개 뒤집고. 이건 어차피 제 거니까. 왜요? 여기 저는 못 놔요. 아, 그래서 저는 놓을 수가 없어요. 그쵸. 먹을 수 있는 데다만 놓을 수 있거든요. 그쵸. 여기다 두면 안 돼요? 여기요? 네. 여기도 되죠. 아 좋다. 그럼 이렇게 넣었을 때 그러네요. 지금 진작 도와주시지 그랬어요. 왜 아, 이제와 도와주세요. 아니, 이렇게 될 줄 몰라. 이렇게 될 줄 몰라. 아 먹이를 주네요 제가. 먹이를 줍니다. 네 먹이 예, 여긴가? 그렇죠. 저 도 돼요 여기? 네네네. 여 이 줄. 네 이 줄도. 가장자리. 걸린 끊었네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내가 할 게 없죠. 할 데가 없나요? 없어요. 하세요. 내가 먹을 데가 한 군데도 없으면 계속 상대방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 먹어지면 되겠네요. 역전도 가능할 수 있을 듯?
그래도 제가 할 때가 네. 여기 있네요. 있죠. 네, 이제. 네. 그럼 저거 다 먹겠네요. 네, 다 먹겠네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지금. 아니, 가까이 가고 있어요. 상대방이 어차피 내가 놓을 수 없는 자리면 자기가 나중에 먹겠다 이거죠. 그렇죠. 여기를 먼저 두면 얘를 제가 먹고 얘도 제가 먹죠. 네. 아니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떨고 있어요, 지금. 그쵸. 그렇게 되면은 제가 아, 그러네.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얘를 못 먹네요. 그쵸. 말을 해줘야 돼요, 말을. 제가 여기다 놨죠? 네. 여기다 놓을게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 이 왕건이를 다 못 먹잖아요. 아, 그러네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죄송해요. 나 알았는데. 일부러 말을 안 해줬구나. 둘 중에 아무데나 나라. 진짜. 아 이길 수도 아 막상 막하네요. 뭘 봐서? 아까 봐주셔서. 그러니까 네, 아까 한번 크게 봐가지고. 역시 봐줘가지고. 물어 뜯을 때 확 물어 뜯어야 돼요. 놀 데가 없죠. 저 네. 또 해도 되나요? 네, 놀 데가 없어요. 다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 나 졌나 봐. 어. 저 해도 되나요 또? 네, 놀 데가 없어요. 자신 있게 해도 되나요? 끝이 좋다 그랬죠. 뭐 있대요. 맞아. 뭐 두 개만. 네. 주세요. 이렇게 하면 네, 뒤집고. 그렇죠. 이렇게 여기도. 아, 거기도? 이거 봐. 이렇게 하면 오. 뒤집고. 여기도 얘도 뒤집고. 네.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하면 뒤집고. 네. 자 이렇게 근데 원래 제가 진 게임인데 이게 그래서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씩 세워서 이제 나중에 누가 많이 먹었나 근데 이게 64칸이에요? 네 88에 64 비기면 어떻게 돼요? 24, 24? 아니죠 32, 32? 다시 하면 되겠죠? 근데 거의 그런 경우가 안 나오지 싶은데요 한 네. 번도 없었거든요 비기면 되죠? 네. 차마 제가 하얀을 못 외치겠네요 양심이 있는지라 외치세요 그래도 네 핑크